안녕하세요, AJ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SKT 가족결합 할인 정말 쉽고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두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SKT 가족결합 할인은 4가지 요소에 따라서 유리한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말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가입하시면 약정 기간 내내 요금 할인을 덜 받거나 심지어는 못 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척들의 휴대폰 총 가입 연수가 30년 이상이면 온가족 할인, 인터넷 휴대폰 2대 이상이면 온가족 플랜, 휴대폰은 1대 이상이시고 고가 요금제이시면 한가족 할인, 여기서 저가 요금제이시면 온가족 프리가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휴대폰 중복 결합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온가족 할인과 패밀리 결합은 가능합니다. 자, 요약이 끝났습니다. 핵심은 끝났지만 또 다른 주의사항이 남아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터넷을 SKT, SKB 둘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가족 결합이 달라집니다. 두 회사 같은 회사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KB로 가입해야 사은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불가능한 가족 결합이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두 번째, 온가족 플랜이 유리하신 분들은 아래 조건이 맞으시면 100메가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결합가족 범위는 명의자 기준 이촌인의 친척과 며느리 사위 포함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약정기간이 1년 이상이셔야 결합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도 알아보았으니 각 결합 할인이 얼마씩 할인되는지 제가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온가족 할인입니다. 유무선 가입 연수가 30년 이상이신 분들께 필요한 표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 휴대폰이 2대 이상이신 분들께 필요한 온가족 플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의자 휴대폰이 6.2 요금제 이상이시면 한가족 할인이 필요하시고요. 6.2 요금제 이하이신 분들은 온가족 프리 보시면 됩니다. 추가사항 패밀리 결합은 신규회선에서 5,500원 할인됩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 도와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10만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정당 통신 AJ였습니다.